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택시기사들이 하는 말의 진짜 속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기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요약해서 진짜 이 말의 속뜻이 뭔가를 여러분들과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너 그러다 죽어. 이거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작게는 시기, 질투, 용심, 뭐 이런 건데요. 진짜 걱정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죠. 이런 질투나 시기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한테서 상당히 많이 발현되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유독 우리 한민족의 의식구조가 경쟁심이 굉장히 강한 환경에서 자라왔다라는 것에서 그 출발점이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의식구조가 굉장히 경쟁심이 강해요. 12년 동안 콩나물 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대학교를 입학하려고 열심히 경쟁을 합니다. 거기서 낙오하는 아이들은 자퇴를 하거나 일찌감치 취업 전선으로 생존 전 선으로 뛰어들게 되죠. 이런 경쟁 속에서 대학에 들어가서도 또 경쟁이 시작되죠. 다른 친구들과 경쟁을 해서 학점을 더 잘 맞고 그때 또 경쟁을 해서 조금 더 좋은 회사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취업을 하고 나서도 심지어 회사에서도 경쟁을 해요. 승진 경쟁, 남을 이렇게 밟고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데 유독 한국 사람들이 경쟁에 노출이 되어 있다. 심지어 출퇴근할 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하철 같은 데나 이런 걸 보시면 서로 자리를 맡으려고 막 뛰어가고 늘 경쟁 속에 살고 있어요. 삶이 경쟁인 거예요. 자, 이렇듯 우리들의 의식구조는 남을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오랫동안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자, 우리 엄마들도 어릴 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옆집 철수는 이번에 시험 100점 맞았다더라. 옆집 영희는 이번에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삼성에 취직했다던데. 옆집 민재는 이번에 판사한테 시집가가지고 정말 잘됐다더라. 너는 이게 뭐니? 네, 비교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엄마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비교와 열등을 자식들에게 주입하는 거, 여기서부터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 주미대사가 한국에서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떠날 때 이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한국인들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라고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나쁜 점은 공격의 대상이 된다라는 점인데요. 내가 설령 상대방에게 나쁜 짓을 한 적도 없고 어떤 해악을 가하지 않아도 공격, 나한테 공격을 가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너 그러다 죽어의 진짜 속뜻은 부럽다를 넘어서 너는 오랫동안 그렇게 일을 못할 것이다, 너 그러다 탈날 거야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택시기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야, 진짜 택시들 운전 잣같이 한다. 택시들은 모든 직업의 마지막이지. 마치 자기는 다른 택시기사와는 다르다는 듯한 발언.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에 이 발언은 자기 비하예요. 자기가 소속된 전체를 비하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말들의 속뜻은 제살 깎아먹기라서 가급적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실상은 택시를 하면서 돈을 벌어놓고서는 뒤에서 내가 소속된 집단의 호박씨를 까고 있는 거죠. 뒤로는 택시기사가 아닌 척, 나는 조금 더 고고한 척, 나는 다른 택시와 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나도 택시하지만 진짜 택시들 문제 많아. 이런 말들. 야, 진짜 택시들 양땡땡처럼 행동해, 양스럽게 행동해. 이런 말들. 굳이 자기가 소속된 집단을 비하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택시회사 다닐 때부터 많은 기사님들을 뵈왔었지만 다들 왕년에는 정말 한 가닥씩 하셨을 거예요. 지금 제 채널을 봐주시고 계신 구독자님들도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분들도 많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가령 어떤 기사님을 만났는데 다짜고짜 첫 얘기가, 아, 저 무슨 대학교에서 35년간 대학교 교직생활 했습니다 라든지, 삼성에서 저 35년 일하다 왔어요 라든지, 아, 은행 지점장으로 28년 동안 일하다가 나와서요. 이런 인식들은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직도 과거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 과거 이력을 강조하고 하면서 마치 나는 다른 택시기사와는 달라, 난 좀 돋보여야 돼, 이런 생각들이 저조차도 있었던 것 같아요. 택시로 정작 돈을 벌고 있는데 내 마인드는 아직도 과거의 영예에 갇혀 사는 거죠. 내가 대학 교수일 때, 내가 선생님일 때, 내가 은행 지점장일 때 영광 속에만 있는 거지 현실은 택시기사다. 택시기사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택시가 생존이고 택시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택시기사라는 것이 부끄러울 이유가 하등도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로 택시기사들이 많이 하는 말은 나는 길빵은 하지 않아요 입니다. 택시기사들의 은어 중에서 길빵이라는 얘기는 길에서 손님을 태운다라는 얘기인데요. 특히 야간에 길승객 중에서 많이 취하고 진상들이 조금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역시도 자기 부정입니다. 택시기사가 눈앞에 있는 손님을 태우지 않는다라는 것이 말일까요? 방구일까요?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론 엄청 바쁜 피크 시간에는 내가 조금 더 수입적으로 좋은 선택을 하려고 조금 더 장거리나 조금 더 합리적인 콜을 고를 수는 있지만, 내가 빈차등을 켜고 가면서 의도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으로 눈앞에 있는 손님을 태우지 않는다. 물론 정말 많이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는 손님들은 우리가 응당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길손님을 아예 태우지 않는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겠죠. 길손님들 95% 이상이 좋은 분들입니다. 훨씬 더 좋은 분들이 많아요. 길승객 모두가 진상은 아닌데 마치 일부의 진상이 모두가 진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인식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길빵을 하지 않아요 라는 말에 속뜻해서 이런 인식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다. 길손님들이 전부가 진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콜승객들이 전부 다 매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가 그런 거일 뿐이에요. 내가 일부러 길손님은 태우지 않는다라고 내 스스로 빗장을 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정작 우리가 돈은 택시로 벌고 있지만 택시기사가 천하다라는 것을 그런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당당히 외치자고요. 나 택시자입니다. 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택시 기사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영민의 개인택시는 현대 택시미터와 함께합니다. 개인택시 거래 대패차의 모든 것 현대 택시미터. 대표 김호승 010-5355-5855. 마지막으로 택시기사들이 많이 하는 말이 택적택이라는 말인데 택시의 적은 택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황당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택시의 적이 택시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일단 이런 마인드는 세상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적이다라는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택시의 적은 택시가 아니에요. 택시는 직업이고 생존입니다. 하나의 직군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경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무리하게 경쟁적으로 막 칼치기를 한다거나 눈앞에 무리해서 내 승객을 뺏어가는 일부 택시 기사들은 그 사람의 인성과 그 사람의 자질을 탓해야 되는 것이지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모든 택시가 적이다? 이렇게 싸잡아 비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결국에는 자기 얼굴에 침뱉기다 라는 거죠. 조금 어떻게 보면 속앓이 좁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얼핏 보면 계산이 굉장히 빠른 것 같지만 세상을 다뤄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택시의 출발은 생존이에요. 우리가 이 택시로 돈을 벌어야지 생존할 수 있어요. 일부 기사님들은 그래요. 아, 나는 뭐 택시 여유야. 난 건물도 있고 뭐 집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돈을 왜 봅니까? 이건 아니죠. 정말 돈이 많으면 택시 안 하고 그냥 놀러만 다니면 되잖아요. 출발은 택시는 생존이다. 그래서 다른 택시들은 적이 아니고 적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적이 아니에요. 다른 택시가 적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택시가 생존해야 된다. 이것이 직업이다라는 본질을 못 보고 정말 편협하게 단편적인 것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본질,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오늘은 택시기사가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을 모아보고 그 말의 진짜 속뜻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 생각이 여러분들과 다를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생각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 채널 발전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